지금부터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에 대한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연속입니다. 즉, 재래식 암호화 방식의 마지막 단계로서 RC4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C4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대칭키 방식의 알고리즘입니다. 즉,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 대칭키 방식, 암호화 방식이고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 이번 주를 통해서 학습해야 될 내용은 RC4가 지난번 DES나 AES와는 달리 스트림 사이퍼입니다. 그래서 스트림 사이퍼가 어떻게 블록 사이퍼 DES나 AES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스트림 사이퍼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키 스트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어진 키로부터 일련의 바이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키 스트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키 스트림이 보통 이제 랜덤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랜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슈도 랜덤 넘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 랜덤하지는 않고 슈도 랜덤한 넘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의사 잡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암호화 알고리즘의 세 개의 그 카테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RC4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암호화를 블록별로 하면서 이것을 딥블록에 영향을 주는 즉 체인인 방식, 블록 체인인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BC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C4의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RC4는 무선 랜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먼저 개발된 방식입니다. 무선 랜 하면은 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선 랜을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선이 없으니까요. 해커들이 엿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무선 랜의 보안은 유선, 즉 와이어에 동등한 그런 비밀성을 보장해 줄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와이어드 이퀴브런트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그 무선 구간의 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선 구간처럼 선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장해 준다. 그래서 WEP 방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WEP 방식은 두 가지 보안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Confidentiality입니다. 비밀성을 보장하는 거. 두 번째는 Integrity입니다.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 이두 가지 기능을 WEP에 구현을 했습니다.
비밀성을 보장하도록 새로 개발된 방식이 RC4 방식의 암호화 기술이고, 인테그리티, 즉 완전성, 정보가 가다가 바뀌지 않았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 CRC32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RC4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WEP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RC4가 가장 먼저 적용된 시스템이 무선 랜의 보안에 적용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선 랜에 있어서 보내고자 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겠죠, 프레임. 그 프레임은 프레임 헤더가 있고, 이 프레임 헤더에는 출발지의 맥 주소와 목적지의 맥 주소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링크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 헤더가 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붙습니다. 데이터가 붙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CRC 요 알고리즘, CRC32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32비트의 ICV를 붙입니다. 인테그리티 체크를 할수 있는 파트를 여기에 붙여줍니다. 이 CRC32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보면은 원래 보내고자 하는 프레임은 여기서 시작해서 요거까지죠. 이만큼이죠. 그게 원래 보내고자 하는 프레임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 보내고자 하는 프레임에서 보면은 인테그리티는 되죠. 여기 ICV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컴피텐셜리티는 보장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암호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이 데이터 파트가. 데이터 파트가. 이 데이터 파트가 그냥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트를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암호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RC4 방식이죠. RC4 방식. 그래서 RC4 방식을 위에 그림에서 설명하면은 RC4 방식은 입력에 이니셜 라이제이션 벡터 값과 키 값이 들어갑니다. 비밀키요. 대칭키로 이용되는 비밀키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IV 값과 키 값을 합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 키 값만 가지고 RC4 입력 들어가는 게 아니고, IV, Initialization Vector 값과 같이 들어갑니다. 보통 그 웹에서는요, 무슨 랜 보안 웹에서는 이키 값이 40비트입니다. 웹 키가 40비트고, 그 다음에 IV 값이 24비트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이게 64비트가 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RC4 키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드가 만들어지죠. 이 시드는 이 RC4 알고리즘을 통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키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키 스트림. 키 스트림은
스트림의 길이는 여기서는 이제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4비트 값만 해놨는데요. 사실은 키스트림 길이는 요 사이즈하고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아, 요 사이즈 암호할 부분요. 예, 여기서 암호할 부분 이만큼 요 사이즈 길이만큼의 키스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RCP 알고리즘이 키 스트림을 만들어냈죠. 여기 키 스트림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제 플랜 텍스트가 여기 플랜 텍스트입니다. 플랜 텍스트. 그래서 두 개를 여기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는 키스트링과 플랜텍스트가 들어가서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사이버텍스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이 암호화된 이 사이버텍스트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프레임 헤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부분이 여기에 4바이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 사용한 요 벡터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거는 뭐예요? 3바이트죠. 3824. 그래서 3바이트 플러스 1바이트.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겁니다. 결국은 3바이트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가 4바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뒤에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이거는 CRC 32와 같은 그런 인테그리티 체크를 할수 있는 것을 갖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자, RC4. RC4는 스트림 사이퍼입니다. 스트림 사이퍼. 스트림 사이퍼는 아까처럼 키 스트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플랜 텍스트의 바이트 스트림과 바이트끼리 1대1로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는 것이 스트림 사이퍼입니다. 예, 그래서 이 RC4와 WEP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RC4는 대칭키 알고리즘입니다. 아까 키 스트림을 만들기 위한 그 비밀키, 키 값이 이 상대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시드 값을 RC4 키인 시드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키뿐만 아니고 IV 값,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도 키 스트립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방도 대칭키 방식이니까 비밀키 값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은 헤드 뒤에 아까 4바이트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수신 측에서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C4는 암호화,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방식입니다. 그래서 키 자체가 암호화에 이용되지 않고 키와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스트림, 우리가 키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키 스트림이 암호화 복호화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가 스트림으로 해서 이용된다. 그래서 이것을 스트림 사이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키 스트림의 크기는 데이터 부분과 원래 프레임에 있던 데이터 부분과 CRC 32, 그게 이제 32비트니까 4바이트죠. 48이 32니까 4바이트. 그 데이터 사이즈에 4바이트를 더한 만큼의 길이. 그것이 곧키 스트림의 길입니다. 그래서 스트림 사이퍼는 데이터의 어떤 정해진 블록만 암호화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크기의 다양한 사이즈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사이퍼는 딱딱 블록별로 암호화를 했죠. 이게 이제 픽스드 블록 사이즈, 그래서요 고정된 블록 사이즈만 암호화했는데 비해서 스트림 사이퍼는 임의의 길이만큼의 키 스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그키 값과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RC4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먼저 키 스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 스트림이 만들어지면은 인크립션. 인크립션은 간단하죠. 플랜 텍스트와 키 스트림 간을 바이트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OR을 해버리면 됩니다. 인크립션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키 스트림 제너레이션,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RC4의 핵심인데요. 이키 스트림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키 스트림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예. 다른 사람이 보기는 랜덤한 값 같은, 그러니까 8비트, 8비트 값이 계속 쭉 나오는데 그것들이 랜덤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랜덤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8비트, 8비트 값들이 쭉쭉쭉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키 스트림이 어떤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비밀키 값과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키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랜덤하다고는 볼수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요.
근데 누구한테 랜덤하게 보이느냐? 적들한테는 랜덤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왜? 시드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비밀키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 키스트림은 키스트링 값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랜덤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밀키 값을 아는 사람은 RC4에 집어넣으면 그 키스트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랜덤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 이와 같은 의미의 그 용어로서 슈더 랜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사 잡음. 예. 적들이 봤을 때는 잡음으로 보이고, 아군이 봤을 때는 비밀키 값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편이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키스트림이죠. 그거를 키스트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동일한 키스트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랜덤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슈드 랜덤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비트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키스트림은 시드를 필요로 합니다. 시드. 그 시드의 핵심은 키죠, 키. 비밀키. 그래서 비밀키 값은 RC4 머신의 밖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알고리즘을 보면은 뭐 스테이트 테이블 이런 걸막 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해서 키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알고리즘을 보면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화 부분, 인크립션. 그 인크립션 오퍼레이션은 너무나 간단하죠. 익스클루시브 오어 면은 됩니다. 플랜 텍스트와 지금 RC4가 만든 키스트림 그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 하나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은 스트림 사이퍼 RC4도 수학이 들어가지 않죠. 예, 수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칭 키 방식은 예, 수학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 예. 랜덤 넘버와 슈더 랜덤 넘버를 컴퓨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예. 랜덤. 슈더 랜덤. 컴퓨터 넘버에서 컴퓨터 관점에서 보면은요. 랜덤 넘버는 진짜 랜덤한 겁니다. 말 그대로 100% 랜덤한 것을 랜덤이라고 하고, 슈더 랜덤이라는 것은 줄여서 이제 PRNG, 슈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인데요. 컴퓨터가 만들겠죠. 세상의 어떤 기계도 100% 랜덤한 그런 넘버를 만들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랜덤 넘버하고 슈더 랜덤 넘버를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수도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보안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은 진짜 랜덤하다 그런 소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에 의해서 슈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이용합니다. 이 랜덤 넘버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슈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자체가 트룰리 랜덤 넘버, 진짜 랜덤 넘버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지만은 응용을 위해서는 이 슈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랜덤 넘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말이 좀 헷갈리게 들릴 수 있는데, 예. 슈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뭔가 컴퓨터가 사용된다는 것은 컴퓨터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뭐 숫자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아니고 뭔가 디터미니스틱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풋 값에 따른 어떤 그런 원인에 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컴퓨터죠. 예. 원인이 주어지면 결과가 딱 주어진 겁니다. 근데 원인이 이게 들어갔는데 결과가 이런 경우도 나오고 저런 경우도 나오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설령 에러가 났더라도 원인이 그게 에러가 날 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지. 예, 그게 랜덤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게 디터미니스틱인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랜덤 넘버를 트룰리 랜덤 넘버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랜덤 넘버와 슈더 랜덤 넘버를 다시 보겠습니다. 랜덤 넘버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트룰리 랜덤 넘버, 즉100% 랜덤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물론 랜덤 넘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랜덤 넘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디터미니스틱한 기계입니다. 즉,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죠. 또는 알고리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항상 결과는, 컴퓨터의 결과는 인풋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컴퓨터가 만드는 랜덤 넘버조차도 어떤 인풋의 함수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가 만든 랜덤 넘버는 100% 진정한 랜덤 넘버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만든 그 랜덤 넘버를 그냥 랜덤 넘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슈더 랜덤 넘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안에서는 예, 여러분들이 슈더 랜덤 넘버라고 정확히 표현해도 되고 그냥 랜덤 넘버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랜덤 넘버와 슈더 랜덤 넘버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 그 네트워크 시큐리티 알고리즘은 이 랜덤 넘버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안, 크립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그 많은 네트워크 시큐리티 알고리즘들은 랜덤 넘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주차에서 배운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그 퍼블릭 키 인크립션 알고리즘. 그것들은 공익 키죠. 개인 키와 공익 키 두 개의 키를 이용을 하는데 개인 키 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개인 키는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지죠. N과 D로 이루어집니다. 자, N을 볼까요? 이런 엄청나게 큰 정수입니다. D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정수입니다. D를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6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 숫자가. 여기서는 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숫자가 나올지 랜덤합니다. 2가 나왔고요. 또 어떤 숫자가 나올지 랜덤합니다. 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랜덤합니다. 8이 나왔고요. 이처럼 그 숫자가 하나하나를 볼때그 랜덤한 성격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퍼블릭키 인크립션에서 우리가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에서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칭 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칭 키 방식에서도 양쪽이 공유해야 되는 대칭 키 방식에서도 보통 우리가 키를 만들 때 그 대칭 키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그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사용했던 그런 방식은 에니그마, 그 기계는 사전에 키 값을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비밀리에 뭐 연락병을 보내든지 보내 가지고 그키 값을 비밀 키 값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이 만드니까 그 랜덤 넘버라고 하기는 어렵죠. 컴퓨터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키값을 예, 아주 상대방이 도저히 유추할 수 없도록 그런 키값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고 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칭키 방식에서는 컴퓨터가 만드는 대칭키를 의미합니다. 그 컴퓨터가 만드는 대칭키는 템포러리 세션 키입니다. 그 대칭키를 한번 그때 만들었다가 사용하고 그것은 버리는 겁니다. 어떤 한 세션에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요 통화할 동안만 세션키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통화 끝나면은 그것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런 키를 템포러리 세션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션 동안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버리는 거. 그러려면은 세션이 시작될 때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 세션 키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키 익스체인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템포러리 키를 사용하려면은 예, 필요할 때마다 키를 만드는 과정,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보안에서 아주 중요한 키 익스체인지 기술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그때 키 익스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안쪽이 컴퓨터가 세션 키를 만들어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만드는 키가 대칭 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템포러리 세션 키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입니다. 우리가 TLS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SS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HTTP를 이용해서 웹 문서를 가지고 내가 어떤 홈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HTTPS로 바뀌는 곳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웹사이트가 보안을 위해서 HTTPS로 바꾸는 겁니다. 바꿀 때그 이제 템포러리 세션 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예, 그때 그 사용하는 키가 템포러리 세션 키입니다. 이것으로 웹 문서를 암호화하죠.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웹 문서를 서로 암호화해서 보내고 받고 합니다. 임시 세션 키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에서도 예, 이 세션 키가 이용되고 있고, 이메일 시큐리티에서도 세션 키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시큐리티에서도 세션 키를 내가 그 이메일을 보낼 때, 그 세션 키를 내가 문서를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그 세션 키를 나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서 같이 보냅니다. 또는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IP 시큐리티. 예, 여기서도 세션 키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나중에 우리가 따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키 디스트리뷰션 Kerberos라는 그 보안 시스템, 아주 초창기 때의 그 보안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션 키를 이용을 합니다.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하죠. 예. 예, 그래서 그 Kerberos 시스템은 예, 거의 그 보안 시스템이 처음 나올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뒤에서 설명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랜덤 넘버, 그 대칭 키 방식이건, 비대칭 키 방식이건, 랜덤 넘버를 사용하는데 그 랜덤 넘버는 두 가지 아주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랜덤니스, 그 다음에 언프리딕터빌리티. 예. 그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요. 랜덤니스란 것은 아까처럼 여기서 2가 나왔죠. 그 다음에 0이 나왔죠. 4가 나왔죠. 0이 나왔죠. 9가 나왔죠. 이게 숫자가 예, 랜덤하게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예.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주사위가 이제 0에서부터 9까지 적혀 있는 그런 주사위가 있다고 합시다. 보통 주사위는 6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10개의 숫자가 한번 던지면 10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주사위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의 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다음에 던질 때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죠. 랜덤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unpredictability. 이것은 더 수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나왔다고 합시다. 7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뭐 7보다 작은 뭐한뭐 2가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나오는 숫자를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날씨나 일기 예보나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예상을 하죠. 예. 과거,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예상을 하죠. 그게 인간이죠. 과거, 현재의 그 일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예상을 하죠.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음악에 빠지는 이유가 멜로디가 전에 연주됐던 멜로디, 그 다음에 현재 연주되고 있는 멜로디를 가지고 다음에 어떤 멜로디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듣죠. 항상 프리딕터블 합니다.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랜덤 넘버는 언프리딕터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로부터 미래가 전혀 예측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랜덤니스와 언프리딕터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그래서 그 랜덤니스를 보면은 어떤 시퀀스 오브 넘버, 아까 그 키처럼 값처럼 일련의 어떤 그 숫자들이 랜덤하다 하는 것은 첫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조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0에서부터 9까지 적혀 있는 그 주사위를 던지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다 예, 10분의 1이죠. 똑같습니다. 1이 나올 확률도 10분의 1, 9가 나올 확률도 10분의 1, 8이 나올 확률도 10분의 1, 다 10분의 1로 동일합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하다. 랜덤 넘버일 경우에는요. 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떠냐면은 이제 1,0로 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요번에는 0,1로 적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0 아니면 1이 나온다. 동전을 던진다고 합시다. 동전. 앞면 아니면 뒷면. 0.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보통 그 1000번을 던졌어요, 동전을. 1000번을 던지면은 결과적으로 0이 500번 나오고 1이 500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 발생 건수가 같다. 발생 건수가 같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유니폼하다는 거와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하다는 것과 프리퀀시 오브 오큐런스가 같다는 것은 예, 이두 사건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덤니스는
그래서 내가 다음 사건이, 다음 결과가, 다음 결과가 others, 다른 사건으로부터 절대로 추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infer,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완전히 독립적인 거, 독립적일 증명할 테스트 방법은 없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테스트 방법은 없습니다. 독립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eneral strategy is to apply a number of tests until the confidence that independence exists is sufficiently strong. 그러니까 주사위를 복권, 로또 복권 추첨하는 거를 예를 들면 되겠네요. 로또 복권을 이제 기계를 돌리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는데, 추측이 불가능하죠.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독립이다. 앞 숫자하고 뒤 숫자하고 독립적이다. 그걸 증명을 하라. 그럼 증명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독립적입니다. 언프레딕터빌리티 다시 봅시다. 예측 불가능성. 보안에서는 우리가 그 인증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세션 키도 필요로 합니다.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넘버의 시퀀스가 확률적으로 랜덤 해야 되고요. 또그 연속적인 그 넘버들이 unpredictable 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 랜덤 넘버인 경우에는 각각의 그 숫자는 통계적으로 다른 숫자와 완전 독립입니다. 그래서 unpredictable 한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독립이기 때문에요. 독립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독립했다는 이야기는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죠?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니까 내가 unpredictable. 내가 봤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타인의 행동을 예측을 할수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할지 예측을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unpredictable이 중요한 이유가, 보안에서 중요한 이유가, 예. 여기서 이제 오포넌트라 그러는데, 오포넌트는 나에게 적입니다. 적, enemy. 원래 이 오포넌트는 이제 논문 발표 같은 걸할 때, 비평하기 위해서 이제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학위 심사 같은 거할때 오포넌트를 부릅니다. 특히 그 제도는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박사 학위 논문 이제 심사 과정을 한뭐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거치는데요. 그래서 그 거칠 때마다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에 대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주제로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당신이 이 분야의 국제적인 그 전문가니까 오포넌트로 좀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명예롭죠. 박사학위란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던, 정립하지 않았던 그런 이론들을 새로 주장하는 거기 되니까죠. 그러니까 그 박사학위 논문을 논문이 진짜 새로운 것이다. 결과가 아주 좋은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죠. 왜 없느냐 하면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세상에 없던,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 사실을 발견하고 발명해서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봤을 때 어렵죠, 그게. 예. 기존에 있는 것 같으면은 평가가 되겠지만은 없는 것을 새롭게 발명해서 발견해서 논문으로 발표하는 거니까요. 예, 그 논문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미술 작품이나 뭐 음악도 마찬가지죠. 예, 새로운 것을 작품을 내놨을 때그 비평가들이 비평하는 것은 예, 그 아이디어나 그 작품 속에 포함된 그런 주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새롭고 뭔가 그 새로운 흐름을 창출해내는 그런 작품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때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도 그 석사, 박사학위 논문에서 오포넌트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거기서 비평가라고는 말을 쓰지 않고 논문에서는 오포넌트냐라고 하면은 그 항상 반대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혀보려면은 반대 입장에 쓰지 않으면은 그 논문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야당이죠, 야당.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또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요. 그래서 이그 오포넌트는 이 보안에서는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 애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에니미가 예측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너가 뭐 이런 보안키를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걸 사용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슈드 랜덤 넘버의 예를 한번 봅시다. 자, 프리퀀시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 경우를 보면은 1의 숫자와 0의 숫자가 거의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패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이 패턴, 패턴을 숨겨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 0, 1, 0, 1, 0, 1, 0, 1이 나오면 다음에 0가 나오네? 이런 패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기성이 있으면 또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01101001이 나왔으면 다음 연장간 하면 또 01101001이 나오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호하는 스트링, 자주 나오는 스트링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여기 보면 1100, 1100, 요 패턴이 자주 나오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아웃풋이 과거, 미래, 미래로부터 예측될 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그 슈더 랜덤 넘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슈드랜덤 넘버의 그세 가지 카테고리, 보안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카테고리를 보도록 합시다. 심메트릭 블록 사이퍼. 우리가 공부했죠? AES나 DES 같은 그런 대칭키 방식의 블록 사이퍼에서 랜덤 넘버가 이용됩니다. 어시메트릭 사이퍼. 2주차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2주차에서 소개로 배운 공개키 방식. 거기에서 그 공개키나 개인키 값을 만들 때 이때도 그 슈드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드 랜덤 바이트 제너레이터죠. 사용합니다. 또 블록체인에서 이용하는 그 해시 함수. 그다음에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에서 이용하는 그맥 코드. 여기도 따지고 보면은 이 슈드 랜덤 바이트 제너레이터가 만든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림 사이퍼. RC4, 지금 배운 RC4 봅시다. 스트림 사이퍼를 보면은 결국은 키 값이 들어가고 입력으로 플랜 텍스트가 들어가죠. M 바이트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슈드 랜덤
바이트 제너레이터가 키 값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키 스트림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스트림 사이퍼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 스트림을 만들고 바이트끼리 여기서 들어오는 바이트와 키 스트림의 바이트끼리 1대1로 익스클루시벌 오화해서 암호화를 하고 그게 이제 1년의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오화된 그 1년의 바이트 스트림이 암호문이 되는 거고요. 그 암호문이 수신처에 도달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키를 공유하고 있죠. 같은 키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키입니다. 같은 키에 의해서 똑같은 슈더랜덤 바이트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키 스트림이 만들어지고요. 마치 한 번 더 여기서 들어온 사이퍼 텍스트와 바이트 바이트끼리 키 스트림의 바이트와 바이트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면은 플랜 텍스트가 바이트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일한 걸로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두 번 하면은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한 번 하고요. 또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두 번을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래대로. 익스클루시브 오화 두 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RC4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시다. RC4 알고리즘은 스트림 사이퍼입니다. 스트림 사이퍼. 19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래된 거 아니죠? 그래서 스트림 사이퍼는 바이트와 키 스트림의 바이트와 플랜 텍스트의 바이트를 하나씩 익스클루시브 오화하는 즉 바이트 오리엔티드 오퍼레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키 스트림의 길이는 그 바이트의 총 길이는 원래 플랜 텍스트의 그 바이트의 총 길이와 같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같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RC4는 variable합니다. 키 사이즈가. 이때 키 사이즈라는 것은 스트림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키 스트림 사이즈는 variable입니다. 플랜 텍스트의 길이에 맞게 언제든지 키 스트림의 크기를 맞추어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 스트림 사이퍼의 알고리즘은 랜덤 퍼뮤테이션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기 랜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섞어 놓는 겁니다. 섞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학적인 그런 그 공개키 시스템에서처럼 수학적인 그런 정수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섞는 그런 과정입니다. 섞는 과정. 예, 아침에 여러분들 그 달걀 스크램블링 하듯이 막 섞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RC4는 SSL TLS 그 웹 문서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켓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보안에 해당되는 SSL TLS에서 표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SSL TLS는 웹 브라우저와 클라이언트 측의 웹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통신의 보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파트에서 설명한 웹 프로토콜, 와이어드 이퀴브런트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여기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발달한 그 WPA,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액세스, 예, 이게 웹이 발달해서 WPA가 됩니다.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WPA도 이게 이제 IEEE 802.11 예, 무선랜 표준입니다. 예, 또 비슷한 뭐 설명이라면 설명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RC4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합시다. 예, WEP, Wire Equivalent Protocol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RC4다. 또 RC4는 대칭 키 알고리즘입니다. 스트림 사이퍼입니다. 예, 바이트 단위로 암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칭 키니까 당연히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동일한 키를 사용을 합니다. 예, symmetrical algorithm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결국 사용하는 키 값은 스트림 형태입니다. 스트림 형태. 예. 그래서 그 스트림 형태가 결국은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스트림 사이퍼는 다양한 크기, 길이의 데이터를 암호화해 줍니다. 블록 사이퍼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왜 블록 사이퍼는 고정된 길이의 블록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록 사이퍼에서는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일정한 길이 블록으로 일단 잘라줍니다. 잘라서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하는 데 비해서 스트림 사이퍼는 그냥 파일이 있으면은 그 파일의 크기만큼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고 그 파일과 키 스트림에서의 그 바이트, 일치하는 바이트끼리 계속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C4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하나는 키 스트림을 만드는 단계, 하나는 암호화를 하는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이제 키 스트림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키 스트림을 만드는 단계는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것은 이게 상태를 자꾸 이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스테이트를 바꿔 놓는 거. 그 어떤 그 섞는 과정, 믹싱 오퍼레이션.
섞어서 뭔가 슈드랜덤 스트림이 되게 그렇게 막 섞는 과정입니다. 키스트림을 만든다는 과정이요. 그래서 그 키스트림을 만들려면은 시드가 있어야 되겠죠. 시드. 우리가 보통 RC4 알고리즘에서 이야기하는 바깥에서 제공해야 되는 키, 그 키입니다. 시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림에서 보면은 시드가 있어요. 시드가 키값. 이게 이제 RC4 키스트림 제너레이터고요. 인풋으로 시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크기는 키 랭스 마이너스 1 바이트의 그 시드가 입력됩니다. 키스트림으로, 키스트림 제너레이터로 입력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드를 받아가지고 키스트림 제너레이터는 키스트림을 만들어내는데, 이 키스트림의 바이트 숫자는 키스트림 랭스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숫자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이 플랜 텍스트의 바이트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즉, 플랜 텍스트의 길이나 사이퍼 텍스트의 길이나 그 키스트림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네. 다시 그 키스트림 제너레이터로 돌아보면요. 그래서 그 어떤 스테이트 테이블을 초기화시키고 해서 결국은 키스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그 인크립션 암호화 부분요. 이 부분은 단지 익스클루시브화입니다. 예, 플랜텍스에 해당되는 바이트와 키스트림에 해당되는 바이트를 익스클루시브화하는 것이 그것이 암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만큼 length of m, length of c, keystring, stream length 이것만큼 계속 익스클루시브화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ciphertext 바이트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예. RC4 알고리즘의 핵심은 키 스트림을 만드는 겁니다. 예, 키 스트림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우리가 배운 슈드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랜덤 넘버를 만드는 과정이죠, 이 부분이. 예.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에는 먼저 입력 값을 보도록 합시다. 입력되는 값. seed가 입력되죠, seed. seed. 여기서 seed는 length 개의 바이트로 이루어집니다. 이 array가 이제 바이트 array인데요. length 개의 바이트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S박스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그 S박스 내용을 스크램블 달걀 후라이 한걸막 섞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퍼뮤테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까지가 이제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슈드랜덤 제너레이션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건데, 슈더랜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에서 입력 값은 요 랭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했던 랭스와 여기서 사용하는 랭스는 서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랭스는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사용했던 랭스는 키의 랭스고요. 시드의 랭스고 바이트 숫자고 슈더랜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키 랭스는 이거는 플랜 텍스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키 스트림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랭스, 요 랭스를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키 그 시드의 랭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슈더랜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에서의 랭스는 플랜 텍스트의 길입니다. 암호하려고 하는 그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이만큼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입력으로 플랜 텍스트의 길이 값을 주면은 그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섞어놨던 그 S박스를 다시 이용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슈더랜덤 넘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하고 지금 합해놨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아까 이제 알고리즘을 이전 슬라이드에서 알고리즘을 보니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S박스를 초기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S박스를 섞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키스트림을 만들어내는 부분. 이세 부분으로 알고리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박스를 초기화하는 부분요. 이 부분. 이 부분은 그 입력 값으로 키 값이 주어지죠. 키 값. 그러니까 키 값이 키 랭스만큼의 길이 바이트 숫자의 키 값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S박스 내용은 그냥 그대로 for문을 돌리면서 i가 0부터 255까지를 S박스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그것이 요겁니다. 요겁니다. S박스에 0부터 255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 값을 만들어요. 키 값. 키 값을 마찬가지로 집어넣습니다. 원래 키 값은 키 랭스 바이트만큼밖에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값은 결국은 그 250, 0부터 255까지니까 6개, 256까지죠. 그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 집어넣고, 그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여기까지 반복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K 시드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요. 바이트 숫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KEY 크기를 S박스의 크기와 같이 만들어 놓고, 즉 이게 이제 S박스와 키를 초기화시킨 겁니다. 256 바이트 어레이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S박스도 그렇게 만들고 키 KEY도 256 바이트 어레이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니셜 퍼뮤테이션 오브 S박스 요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요겁니다. 즉, 포문을 돌려서, 포문을 돌려서, i가 0에서 255까지 가고, J는 J 플러스 처음에 J가 0으로 시작하죠. 0으로 시작하는데 J 플러스 지금 I번째 S박스 내용 그 다음에 I번째 키박스 내용을 합해준 것을 25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그 값이 J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for i equal J 0에서 255 포문이 돌면은 J 값이 막 바뀌면서 바뀌면서 그때 SI와 SJ 값을 서로 스왑해 버립니다. 서로 이렇게 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S박스 내용이 막 스크램블링 되는 거죠. 달걀 그 스크램블링 하듯이 막 S박스 내용이 서로 위치를 막 바꾸면서 랜덤하게 막 바뀝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Initial Permutation of S입니다. S를 일단 랜덤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때 이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은 키 값이 뭔가 함수로 들어가죠. 키 값이. 그러고는 이제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i가 0, 초기 값으로 0, j가 0으로 두고요. k 값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length 마이너스 1로 변화시킵니다.
이때의 랭스는 이 플랜텍스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저 혼동되면 안 됩니다. 이 랭스는 이겁니다. 그래서 I 값이 이렇게 바뀌죠. I 값은 I 플러스 1 모드 256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죄송합니다. J 값은 J 플러스 SI 모드 256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는 SY와 SJ를 또 값을 한번 서로 바꿔봅니다. 그 상태에서 K번째 키스트림이 만들어지는데요. K번째 키스트림은 현재 스크램블링 되어 있는 상태의 SI 내용, 그 다음에 SJ 내용을 합한 것을 25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그 가리키는 S박스의 내용이 K번째 키스트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먼저 키스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S박스 내용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키박스 내용을 키값이 연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서 키박스 내용을 S박스 내용의 크기와 같도록 키박스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S와 키의 스테이트를 초기화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박스 내용을 섞는 과정이 S박스 내용을 스크램블링 하는 과정이 이두 번째 과정인데요. 예, I가 0에서 250 5까지 변화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J 값을 만들고 서로 SI와 SJ를 스왑 위치를 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써 그 S박스의 내용이 어떤 키 정보의 함수로서 스크램블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랜덤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S박스 내용을 키 값의 함수에 의해서 퍼뮤테이션을 하고 난 이후에 키 스트림을 만드는데요. 이제 플랜 텍스트의 길이, 크기만큼 K 값을 변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이키 스트림을 해당되는 K번째 키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I는 I 플러스 1 모드 256, J는 J 플러스 SI. 이것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드 256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SI와 SJ를 한번 스왑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SI, SJ 모두 256이 T 값이 되고, 그 T 값이 가리키는 내용이 키스트림 K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슬라이드는 RC4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 기술 중에서 이 체이닝 모드, 블록 체이닝 모드가 블록 사이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 체이닝 모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별도로 이것을 뭐 챕터를 만들어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여기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RC4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스트림 사이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블록 사이퍼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블록 모드 오퍼레이션 중에서 블록 사이퍼에서 사이퍼 블록 체이닝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CBC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이퍼 블록 체이닝 모드는 현재의 그 블록과 이전 사이퍼 텍스트 블록, 이전 블록의 그 암호문을 한번더그 익스클루시브화를 해가지고 암호화를 한게 CI가 되는 겁니다. 즉, 자, 현재의 그 플랜 텍스트죠. 블락. I번째 블락이 있으면은 바로 이전 사이퍼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현재 암호를 하려고 하는 I번째 블록하고 익스클루시브화를 해줘요. 해주고 난 뒤에 대칭키 K로 암호화를 한게 사이퍼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체이닝 모드하고 체이닝 모드 아닌가하고 차이점은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거죠. 이전 블록의 그 사이퍼 텍스트가 현재 블록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호화도. 복호화도 일단 I번째를 K라는 키를 사용해서 복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K 여기에 이제 두개 적용하면 여기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것만 남습니다. 요것만 남으면은 그것만 남는 거에다가 C I-1을 한번더 익스클루시브화 해버리죠. 그러면 요것만 남게 여기 남겠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요 여기서 익스클루시브화 C I-1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벗겨져 버리죠. 그 결과적으로 요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CBC 모드에서 인크립션을 봅시다. 인크립션을 보면은
초창기 때는 물론 사이퍼텍스트 이전 사이퍼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가 주어지죠. 그래서 PI와 이게 익스클루시브화가 되고요. 예. 그래서 K라는 키로 암호화한 것이 사이퍼텍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다음 볼은 넘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 블록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이전 블록과 익스클루시브화를 거치고 그 다음에 K라는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라는 게 그 다음 블록이 되고 또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고 예,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디크립션을 보면은요 반대 과정입니다. 반대 과정. 예. 어떤 게 있으면은 사이퍼텍스트가 있으면은 K라는 키로 일단 복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벡터로 익스클루시브 오하면은 플랜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이퍼 텍스트가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암호문의 블록에 대해서 K로 디크립션하고 이전 사이퍼 텍스트로 익스클루시브 오하를 하면 C2가 되고 이렇게 복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CBC 모드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5주차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5주차는 RC4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블록사이퍼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블록사이퍼에서 CBC 사이퍼 블록 체이닝 모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예, 강의를 마칩니다.